아삭하죠. 아삭아삭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알짜 팁이네요. 우와, 우와. 역시 기름은. 아, 냄새 올라가. 잘 튀기시네요. 튀김 옷 아주 반죽 용도 좋고요. 혼자 다 하셨어요.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서. 그러니까. 튀김 옷 다 만드셔서. 탄산수 넣어서. 네, 탄산수 넣고, 아이고. 알리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버터를 프라이팬에 녹여주고요. 네. 여기다 이제 감자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즈를 모짜렐라 피자 치즈 1, 그리고 갖고 계신 치즈 1, 동량으로 섞어주시고, 네. 조금씩 넣으세요, 계속. 오, 네, 사이사이에. 네. 오, 그리고 잘 들어갈 수 있게. 생크림을 살짝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맛은 어떻게 해도 맛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제가 만들면서도 뭐 어떤 맛일지, 차 교수님, 네. 오늘 두 가지 요리에 핑거루트가 활용되는데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 핑거루트를 요리에 즐겨 쓴다면서요? 실질적으로 이제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네. 우리가 이제 특이한 향신료 냄새들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가 더우니까 네. 음식이 빨리 상합니다. 근데 이 핑거루트는 근본적으로 항균성이 있어요. 미생물을 못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핑거루트에 있는 핵심적인 그 영양 성분들이 지용성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우유랄지 버터랄지 또는 튀김이랄지 이런 기름들이 좀 들어가 줘야 핑거루트 속에 있는 영양 성분도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합이 잘 돼 있는 오늘 음식입니다. 아, 기름질 음식하고 잘 어울리는 게 핑거루트다.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저 죄송한데요. 코디분 좀 불러주세요. 팔이 떨어져서 오른팔이 이제 앞으로 필요 없대요. 아, 그래서 오른팔. 저게 힘들구나. 지금 이상훈 씨 하는 게 저게 힘든 거예요. 보통 일이 감자. 아니에요, 지금. 야, 근데 저게. 탄력이.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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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자, 줄넘기가 할 수 있겠죠? 우와, 우와, 우와. 무슨 이야기예요? 좋아한다. 좋아요. 됐어, 됐어. 됐어, 이제. 야, 됐다, 됐다, 됐다. 자, 그럼 이제. 자, 템포가 이 정도는 이제 완성됐습니다. 우리 핑거루트를 살짝 넣어서. 핑거루트를 여기 있대. 그 위에다가 확. 살짝 뿌리고. 와, 이거 무슨 일이야. 저는 사실 이런 요리는 처음 보거든요. 와. 처음 봐요. 와.